가끔 엑셀에서 화면에 보는 바와 같이 데이터 기반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엑셀의 최신 기능을 보게 되면 이 데이터의 지오그래피란 메뉴를 이용해서 이 국가 단위의 인구, 수도, 휘발유 가격과 같은 여러 가지 필드들을 자동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는데요. 요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시트에서 이쪽 A1 셀에다가 국가라고 입력을 하고, 대한민국, 독일, 스웨덴, 멕시코,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죠. 이런 국가들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국가 이름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를 블록을 씌운 후에 삽입 메뉴를 눌러서 표를 선택합니다. 표를 누르고, 이 국가라는 것 자체는 전체의 제목이기 때문에 머리글 포함을 클릭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표가 생성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면 다시 요 국가 이름만 선택을 다시 해줍니다. 해주고 데이터를 클릭하고 지오그래피 데이터 형식에서 지오그래피를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쪽에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으로 썼던 부분이 사우스 코리아로 바뀌게 되고 독일, 스웨덴, 멕시코 이런 부분은 지금 물음표가 나오면서 이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그대로 바뀌고 바뀌지 않고 차이나도 이제 중국 그렇게 중국이 차이나로 바뀌어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 입력되어져 있는 국가명을 지오그래피라는 메뉴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거는 이제 그대로 둔다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영어로만 작동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이쪽에 이 카드 형태의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요 해당 국가에 대한 정보가 쭉 이렇게 나열이 돼요. 뭐 상당히 정보들이 많죠. 물론 다 영어로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국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돼요. 되는데 이게 다 영어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전부 다 영어로 다시 다 바꿔줘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어로 입력하는 게 낫죠. 이번 USA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물음표들이 전부 다 카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샘플에서 본 것처럼 이 국가명 오른쪽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이쪽에 필드 선택, 열을 추가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각가지 정보들이 쭉 나오게 돼요. 이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어브리베이션은 약칭, 뭔가. 그 다음에 뭐, 농경지는 몇 퍼센트나 되는가.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수도는 어디인가. 그 다음에 뭐 인구 아까 나왔던 인구를 볼게요. 인구는 얼마인가?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오르고 있는
정육값은 얼마인가. 여기 다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상당히 많은 이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군인은 몇 명이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죠. 이런 데이터들을 가져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표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North Korea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죠. 약간의 그 시차가 있지만 찾아와서 다 이렇게 그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단일 국가인 경우에, 단일 국가인 경우에는 그 함수도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국가명 입력하고 이 표 삽입해서 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바로 데이터에서 지리 정보, 지오그래피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카드가 나타나죠. 이 경우에는 다음에 등호를 클릭하고 앞부분을 클릭하고 점을 찍으면 이 해당되는 데이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를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정보가 나열이 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정보를 사용했는데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도시 정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다가 서울을 한번 입력해보고, 그 다음에 베이징을 입력해보고, 파리를 입력해보겠습니다. 입력을 해서 아까하고 같은 방법으로 전체를 씌운 다음에 삽입을 눌러서 표 머리글을 포함해서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도시 이름만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에서 지오그래피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카드 아이콘이 나타난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열 추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약칭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면적, 국가, 원래 이름, 뭐 이 정도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 필드라고 해서 이렇게 에러 표시가 나와져 있는 부분은 해당 데이터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별도로 찾아서 입력을 하거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